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 가수 김다연의 기획사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한 관리자가 사무실 앞에 나타나 김다연이란 유명 가수를 만나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김다연은 회사에 없었고 다른 장소에서 광고 촬영에 바쁘게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이전 관리자에 대한 정보가 점차 드러났습니다. 그는 김다연이 미스트롯에 참가했던 시기에 함께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발견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김다연이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높은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전 관리자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김다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견실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이전 관리자를 질투롭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김다연의 기획사에 다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여 기획사는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특별 보안 요원 2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김다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예술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그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위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김다연의 기획사는 자신들의 아티스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상황을 엄중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과거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명확한 시야와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김다연과 그녀의 기획사가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불일치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현명하게 고려하고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에 대한 발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예술가와 기획사에게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전문적인